특이한 현상이 동시개화라 그래서 꽃이 거의 2주 안에 거의 보통 그냥 3, 4, 5월까지 이렇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릴레이 하듯이 하는데 깜짝 놀란 게 4월 중순 이후에 피는 라일락, 이게 요즘은 이제 수수꽃다리라고 그러는데 수수꽃다리는 4월 중순 이후에 피는 거지 4월 초에 핀 적을 본 적이 없는데요. 작년에도 4월 초에는 안 폈어요. 근데 올해는 또 유달리 그냥 벌써 지금 라일락이 다 피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야, 이게 지구온난화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동시개화. 작년부터 나타난 현상은 이제 동시개화라는 게꼭 뭐, 한 날, 한 시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 안에 꽃이, 그죠? 뭐 한꺼번에 다 피면 이래 되면 이제 벌이 먹을 게 먹을 거를 못 찾겠는다는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그죠? 인간이 모든 걸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게 나중에 또 인간한테 이제 이렇게 재앙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건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피어 있을 때, 그죠? 많이 눈에 담으시고, 그죠? 지금은 뭐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들, 그죠? 와 하면서 그냥 사진 찍는데 아주 관심이 많으시는데. 그래서, 와유라고 그러는데요. 누울 와자에다가, 이 글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 말이 안 될까요? 그죠? 그렇죠. 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서야 되잖아요. 일어서야 되고, 또, 서 있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방금 말한 것처럼, 돌아 댕겨야지 유가 되는 거지, 누워서 유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종병이라는 사람이 저 말을 왜 했냐,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는 산수를 유람하거나 또 원하는 곳에 가서 유해서 또 그걸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지를 못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지.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어떤 재주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는 거죠. 그림 그린 재주가 있으니까 젊어서 두 발로, 자기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이제 스케치를 한다든지 초본을 뜬다라든지 또 그림을 그린다라든지 그런 창작 작업을 해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두 발로 돌을 다닐 수 없을 지점 되면은 이제 그림 그린 걸 이렇게 걸어 놓고 보면은 금강산도 가고 그러잖아요. 백두산도 가고.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 희한하게 여러분도 경험하다시피, 갔다 온 경우에는, 안 갔다 온 경우에는, 아, 저렇게 생겼나 보다 생각하는 거고, 갔다 오신 경우에는 같이 간 친구도 생각이 나고, 또뭐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도 생각이 나고, 또 그때 보면서 깜짝 놀랐던 감흥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시간이 그렇게, 현실과 다른,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 속으로 쭉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즘 현대인들이 제가 왜이 말을 끄집어냈냐 그러면 사진을 너무 뭐 하기만 한다고요? 너무 찍기만 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기만 하지, 뭐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냐 그러면 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보는 분도 계시지만, 보는 분도 계시지만, 찍는 거에 만큼 보는 거에 대해서 열의를 안 쏟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에 메모리가 이제 걱정될 쯤 되면 정리해볼까 이러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요새 뭐 여러 가지 사진 찍은 거 정리하는 앱도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그죠? 일자별로 뭐 종류별로 쭉 하시면 아마 핸드폰 메모리가 걱정될 정도가 되면 그 사진 한 번씩 보더라도 시간이
한 시간은 좋피? 그죠? 한 시간은 뭐, 그걸로 되겠습니까? 그죠? 한 시간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 사진을 찍으면, 클릭을 하면 어디서 찍었는지 그런 정보도 다 핸드폰에 있거든요. 위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면, 아, 이게 어디서 찍었구나, 확인도 해보시고. 그게 이제, 감상하는, 그러니까 찍기만 하지, 창작만 하지 마시고, 감상하는 건데, 이 이야기가 오늘 저번에 마치면서 한, 그, 우리가, 이론적인 건 많이 한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좋은 예술이라는 게 뭘까? 그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어서 한 번쯤은 짚어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는, 어떻게, 뭐, 음악도 좋고, 예술에는 장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그림도 있고, 다양한 장르, 조각도 있고, 뭐, 정원도 있고, 그죠? 동아시아 같으면 이제 서예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도 있고, 7개에서 8가지 정도 장르가 있는데, 그럼 어떤 그런 다양한 장르를 우리가 이제 감상을 할 때, 요즘 또 사진도 또, 그죠? 예술이고, 또는 요즘 영화도 또, 그죠? 영상이라 그래서, 영화도 또, 예술에 포함되기도 하죠, 현대에는. 어떤 게 대해서 감동을 받고 감명을 느낄까? 그죠? 감동을 받고 감동을 느낄까? 적어도 이제 다양한 이유를 말할 수 있고, 뭐, 미학에 대한 이론이 다양하니까, 그만큼 다양한 이유를 제시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제 중국 미학사 책에 따르면, 뭐가 있는 작품은 아름답거나 감동을 받고, 뭐가 없으면 시시하고 감동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되게 앞에만 보면 안다고 그랬는데. 그죠? 뭐라고요? 예, 손 드세요. 경계가 있는 경우에는 아름답다고 말하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경계라고 하는 게 당나라 이후에 나오면서 오늘날에도 동아시아 미학 이론에 있어서 이제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경계 말 이외에도 다양한 말들이 많이 있잖냐. 뭐 원시 미학에서는 어떤 게 아름다움과 감동이냐, 그러면 여러분, 화라고 기억나세요? 용이라든지, 이런 문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직 좀, 현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를 보면 어떤 작품이 많이 남아있어요? 시기대가 오래됐지만. 조각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조각을 제작할 때 원칙이 뭐냐면은 비율이에요. 비례. 그래서 이제 8등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만약에 발이 전체 신체의 크기 비례해서 너무 크다라든지 또는 두상이 너무 크다든지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에 아름답다고 보기보다도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는 거죠? 비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비례가 맞지 않으니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상하다.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흔들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흔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할 때, 일단 이렇게 우리가 보는 순간에, 그것을, 어떤 기준을 통과하느냐 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비율이라고 하는, 비례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름답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불편하다든지, 이상하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 대신에 그 하나 이제 그런 비례에 맞지 않지만 비슷한 시대에 하나의 조각상이 발견됐는데 아주 이렇게 여성인데 아주 풍만하게 나타난 조각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례에다가 적용시키면 아름답지 않지만 뭐에다가 적용시키죠?
다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산의 상징으로서 그 모티브를 조각에다가 구현하다 보니까 일반 조각에 있는 비례에 맞춰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칙에다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뭔가를 느낄 때 어떤 기준, 어떤 특성에 따라서 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감동을 보거나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는 1차적인 관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원시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에 이제 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뒤섞여 있는 거. 다양한 요소가 마구잡이는 아니고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한 곳에 뒤섞여 있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가지 신이라든지 이런 말들, 기라든지 이런 말들, 여러분 혹시 지금은 연식이 있으시니까 손주분들, 그래도 또뭐 늦게 본 아이가 있으면 아들 자식분들, 그린 그라그는 그 애들이 그린 그림을 무슨 채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 너무 어려워서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사람을 그리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걸 쫄라채라고 그래요. 저런 걸 쫄라채라고 그래요. 아, 여기도 그려드릴까요? 애들이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입체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입체가 아니라 그냥 선과 같다고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되는 대로 이제 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런 그림을 보고, 물론 손주니까 또 아들인 자식이니까 뭐라도 그렸으니까 예쁘잖아요. 그래서 수사적인 표현상 아 예쁘다 말할 수는 있지만 저걸 남들이 다 예쁘다고 하는 작품으로 내놓을 수는 없지요, 그죠? 그러면 저기에는 입체감도 없고 뭔가 아름다움이라고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뭐 대견하다라든지 격려하는 의미에서는 잘 그렸다, 예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미의 기준에 충족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그런 기준에 대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것이 일정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을 탐구해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그러면, 그 종이 좋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게 이 글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글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색채랑 구도를 가지고 이종 위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게이 상태대로 계속 둘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벚꽃을 여기 그린다고 치면 눈앞에 있는 벚꽃을 사진 찍듯이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릴 수도 있죠, 그죠? 그대로 옮겨서 찍을 수 있죠. 그렇게 할때 동아시아 미학에서는 그런 그림들을 무슨 그림이라 그랬냐 그러면, 오늘따라 이렇게 과묵하시고 뚫어지게 쳐다보시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뭔가 불만이 팍팍 쌓이신 건지 뭐 실장님이 음료수를 안 주신 건지 형사라 그래요, 형사. 형사라 그래서 뭐하게 그렸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전원석이랑 비슷하게 닮게 그렸어. 닮게 그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물론 우리 뭐 초정밀화라든지 카메라가 나온 이후에도 세밀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뭐 또 다른 여기서 구현을 해낸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정한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동아시아 이제 미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이 그림을 통해서 재현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형태를 그대로 비슷하게 그리는 거로만 끝내야 되는 게 예술이냐 아니면 그 너머 또 다른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추사의 대표적인 그림이 뭐죠? 제주도에서 했던 게? 세안도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기운 생동이라는 기준에서 보면은 기운은 없어요. 그 그림에. 근데 그 그림에는 뭐가 그 그림에는 활기라든지 에너지를 드러낸다든지 이런 걸 그려내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뭘 그려내려고 그랬을까요? 쓸쓸함. 그죠? 자, 이제 저번에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기항을 가더라도 끝발이 있으면 제주시, 그러니까 구도심에 기항을 가요. 그런데 끝발이 없으면 구도심에서 멀리 가는데 다산은 대정이라고까지 갔으니까 엄청 멀리 간 거예요. 엄청 멀리 간 것이죠. 예, 거기에서 세상에 대해서 떨어져서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는 고독감. 그죠? 고독감. 고독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기가 쉽죠? 자기가 평소 지키고자 하는 가치라든지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거나 이러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를 둘러싼 세계는 엄혹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태는 자기가 유리한 게 아니에요. 피폐하고. 그렇지만 이상적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가 자기한테 뭔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느꼈을 때에 자기를 지켜가는 자, 나, 나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그림 또는 봄을 그렸다고 하는데 모든 게 죽은 듯이 아니라 생명이 이렇게 뭔가 솟아나는 우리가 여러분이 볼 때 그게 뭐다라고 꽉 집어서 말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차이를 느낄 수는 있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림이든지 예술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거느냐 라는 건데 그때 형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술적 형상화라고 그래서 예술적 형상화라고 해서 예술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저를 그린다 누구를 그린다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똑같이 그릴 수 어떤 부분은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술적으로 재탄생한 모습이죠. 예술적으로 재탄생한 그 형상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정서적 상태와 인지적 상태에 느끼게 하느냐라는 건데 몇 가지 이제 신뢰만 들고 오늘 또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온통 세상은 지금은 뭐 사람들의 관심이 뭐가 있죠? 꽃구경에 관심이, 아, 선거 말고요. 선거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 농담삼아 저는 실업자들이 내일 자기 취직하는 날이라고. 4년 동안 취직하는 날이라고. 이제 계절로 보면 꽃구경에 다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약용 사람이 꽃구경을 가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항해도 해주에 가 있을 때 사람들이 온통 꽃에 관심이 가 있는데 한 나무의 생애를 보면 뭐 어떤 것도 놓치면 안 되죠? 꽃이 나야 되고 뭐도 나야죠? 열매는 뒤에 나고 꽃이 날 때 아니 한 나무의 생장사, 생애 사이에 있어서 꽃만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잎도 피어야죠. 잎이 피어야 광합성, 태양으로부터 광합성을 해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꽃을 보고 난 뒤에 그 나무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볼때 이상한 거예요. 아, 왜그 사람들이 다 꽃만 즐거워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각절구라고 하는 게 동원에 있는 연못이거든요. 연못에서 이제 꽃을 보고 그런 세태를 보고 얼핏 신데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종화인지혜 관하 꽃을 심은 사람은 다만 꽃 구경만 할줄 알지. 불에 모른다. 뭘 모르느냐? 화쇄엽갱사. 꽃이 진 뒤에 잎이 다시 화사하게 피어나는 걸 모른다네. 그 다음에 파의 1번 림우. 잠옷 사랑스럽구나. 한 차례 장마가 막 우르르 비가 그죠? 올해의 특징은 이제 비가 좀안 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4월 중순쯤 비가 와가지고 핀 꽃들을 되게 지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남부지방은 비가 안 차려왔는데 중부지방은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약지제토 눈항아, 약한 한 가지에서 눈은 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정약용은 뭘 말하려고 그랬을까? 이게 느낌이 안 오면 이제 경계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 와야 경계가 모든 생애가 다 있는 거예요. 예, 뭐 뭐든지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하면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아무 코멘트를 안할 테니까 그냥 경험하고 그 뒤에 숨겨진 그런 걸 보고 있나요? 예, 좋습니다. 또 와,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자연스럽게 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과묵하게 계시냐? 그러니까 저 시를 보는 순간 여러 가지 맥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우리가 꽃나무라고 하는 걸 접하고 즐기는 데 있어서 너무 꽃 중심으로 관심이 가 있구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에요. 꽃과 입은 왜 역설적인 줄 아세요? 꽃은 초점이 그 나무한테 안 있어요. 어디에 가 있어요? 나무라고 하는 종의 DNA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사실 그 나무가 살아가는 데 초점은 잎에 있어요. 잎이 자라야 그 잎이 강압성을 흡수해서 그 나무가 자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꽃은 사실 다른 데 매개를 해서 그걸 어디다 번식하느냐의 문제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달라요. 하나는 꽃은 번식이고, 잎이라고 하는 거는 생장이고, 두 개가 다 다른 맥락인데, 사람들이 번식하는 꽃에만 관심을 가 있고, 오히려 한 나무가, 어린 나무에서 더 커서 큰 나무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나무에 대한 좀 나뭇잎에 대해서 또는 싹에 대해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꽃에만 완전히 필이 가 있는 사람한테 정약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한테? 한방? 꽝!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듯한. 너왜 나무에 대해서 꽃만 보려고 그래? 왜 잎이, 우리가 저,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저는 배웠는데, 여러분들 배웠는지 모르겠다. 고등학교 책에 실록? 아시죠? 그죠? 그 실록이라고 하는 게 와튼 짙은 녹색이 되기 전에 연두색이 약간 묻어나는 그 색을 가지고, 이제 나뭇잎을 가지고 쭉 산문으로 읊은 피천덕 선생의 글이잖아요. 그죠? 실록이 이러니까, 피천덕 선생의 이전에 누가 실록을 내찬했냐 그러면 정약용 선생이 실록을 내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든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이 시를 통해서 한번 꽝 느끼게 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한방 먹는다 그러자 멍 하면서 그러면 나무가 뭐지? 그죠? 한 나무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뭐지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죠, 그죠? 이거는 사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전제 우리 뭐 지금 가자라든지 우크라이나를 보면 모르던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한방 와, 전쟁이라고 하는 참상이 참사가 이렇구나라고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쾅 느낄 수가 있고 또는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지역의 기아로 생계가 아주 어려운 아이들의 영양이
부족한 상태 아이들을 안고 있는 김혜자 씨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게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그냥 추상적이었는데 김혜자 씨가 안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것이 나한테 그냥 아 저렇구나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이라든지 그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도 아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구나라고 계속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면과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이어지면서 어디가 뭐까지 유발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행위까지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 안 봤을 때는 아 배고픔이 인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고통 중에 한 가지다라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내가 뭔가라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위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힘을 사진 한 장, 영상 하나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경계가 있다, 없다 할 때 이제 경계가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러면 시를 이야기했다면 이게 437. 책을 가지신 분은 437쪽을 보시면은요. 이게 동양화에서 그 특이한 주장 중에 하나가 감필이라고, 감필. 그러니까 터치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터치를 심플하게 해서 살려낼 수 있으면 굳이 터치를 많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형상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몸통을 나타내는 데는 선 하나, 둘, 셋, 네 핵밖에 없어요. 핵을 네 개밖에 끄지를 않았어요. 이 하나 끄었죠, 그죠? 뒷선. 이건 앞선 하나 끄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옷에 주름선 두 가닥밖에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네 가닥 정도의 선을 넣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여기에서 이제 눈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뒷짐을 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뭔가를 응시하는 눈. 그러니까, 캐리커처는 아닙니다만, 그죠? 아주 피를 전략을 하면서, 그죠? 피를, 터치를 전략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생각해 보게 하는, 그죠?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창작을 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비단이든 종이든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는데 이백이라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예술적으로 형상화를 시켜낸 거죠. 그죠? 또 하나의 그림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최근에 이 그림에 관련해서 이제 무시무시했던 게 뭔지 아세요? 무시무시했던 게 왜 목만 있냐? 목만 있냐? 그래서 동양화는 이렇게 배접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죠?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그죠? 실제로 있어요. 이게 밝혀졌어요. 최근에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릴 때 이 부분만 달랑 그린 것이 아니고 상반신을 이렇게 상반신을 그린 거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배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돼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림을 보는 순간 이렇게 목만 달랑 저렇게 그려나느냐 무시무시하게 그려나냐는 거죠. 그래서 인물화가 동아시아 그림 중에 한 장르인데요. 그죠? 보시면 뭐 수염 한 올도 있고 이제 눈이라고 하는 걸 아주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그렸다, 못 그렸다는 게 저 그림을 보는 순간 어떤 세계로 이렇게 어떤 세계로 이끌어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세계로?
안 이끌어가도 됩니다. 그런 다 됩니다.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사대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또는 눈매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에 있어서 올고점, 뭔가 원칙이 있다면 어떤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상. 그죠? 그러니까 저 그림이 화가가 어떤 식으로 그리냐에 따라서 닮음에 이 사람을 그린 거야 라고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렸더니, 그죠? 뭐, 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라든지, 저게 뭔가 호랑이의 기상이 느껴진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뭔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을 것 같다라든지, 저 그림을 보는 순간, 실제로 그림은 크지는 않아요. 한 30cm 정도밖에 아주 작은 그림인데, 한번 전시할 때 있으면 꼭 보러 가세요. 보셔서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저 그림이 보는 순간, 제가 아까 저기 했던 쫄라체처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소돼 버려요. 아, 사람을 그렸구나. 끝. 더 이상 여러분이 저 그림을 통해서 생각을 유발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연상시키지를 않죠. 그죠? 그런데 이 자아상을 보는 순간 뭔가 생각을 뭉글뭉글뭉글 일으켜서 궁금증도 일으키게 되고, 저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저 사람과 대화상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게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세계가 창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그러나 이거는 재현한 것,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음악을 듣거나, 그죠? 춤을 보거나, 그림을 보는 순간, 여러모로 하여금 또 하나의 세계, 저 아주 유명한 과거 타임슬립, 시간을 거슬러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백투더 퓨처라는 옛날에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영상적인 장치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맥락이잖아요. 다 과거로 갔다가 다시 또 현재로 점핑하는 맥락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영화적인 기법이 아니라, 이 작품 자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세계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호소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뭐, 이제 없다고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고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시라고 하는 거는 산문이든 운문이든 시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가져오냐, 그러면, 사전이라는 것 중에서 단어를 선별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단어를 선별해서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산문이든 논문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묘사인데, 몇 년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구, 자식이 누구, 뭐, 어머니가 누구, 어디 학교 나와서 무슨 병을 앓다가 죽었다. 이렇게 쓰는 거랑,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 예를 들어서 사마스천이 안녕이라고 하는 제 나라 안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상을 묘사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상이니까 정치적으로는 거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읽는 사람한테 전달을 할수 있을까 사마천이 고민하는 거예요. 마부를 등장시켜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마부는 키가 훤칠하고 안녕은 키가 작아요. 1미터 50이나 60 정도밖에 안 돼요. 외모로 보면 그두 사람이 나가면 누가 재상이냐 그러면 마부가 재상 같고, 안녕이라는 재상은 마부같이 보이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해요. 마부의 부인. 마부의 부인이 이제 자기 남편이 재상의 기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한번 관찰을 하러 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마부가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어요. 마부의 부인이 이혼장을 내밀었어요. 상황 전개가 너무 빠르죠, 그죠? 너무 빨라서 쫓아오실지 모르겠는데,
왜 이혼자 말냐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당신하고 안녕 재상이 가는 수행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더니 당신이 위험하다. 왜냐니까 당신이 재상같이 오만하고 안녕은 재상인데 겸손하기가 이루어 말할 것이 없다. 당신이 그렇게 마부인 주제에 금방 지다 보면 며칠은 다닐지는 모르지만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눈밭에 나거나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되면 어느 날 땡강 자리에서 일자리가 잘릴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이혼을 요청하는 바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겠죠. 또 반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마부가 다음날 출근을 했어. 그랬더니 태도가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영이 또 궁금을 해서 이제 내가 알던 사람이랑 내가 알던 마부랑 내가 알던 어제까지의 마부랑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마부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니까 묻지요. 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마부가 여차저차 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영이라는 사람이 마부를 마부에서 상당한 중요한 직책까지 발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쓰고 나서 끝이에요. 그냥 안영을 소개하는 게. 그 사람이 무슨 정책을 했고 뭘 말을 이런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에피소드 하나만 딱 써놔놓고 끝.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사마천이 안녕이라는 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단어들이나 사건들이나 뭔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중에서 뭐 재상이라고 하면은 사건만 열거해도 뭐 한두 개겠어요. 업적만 열거해도 뭐가 한두 개겠어요. 그죠? 쭉 뭐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요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뭐 대단하다. 이렇게 써먹기만 해도 평균은 낼 수 있는 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싹 다 잘라내버리고 마부를 등용한 그 일화를 딱만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일화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아, 안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아, 이 또 침묵을 지키면 이렇게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노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바삭바삭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지인 쓸만한 사람이다. 쓸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좋은 자리에 발탁을 하는 거구나. 사람을 제대로 가려서 뽑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그런 말은 그 기사에 없어요. 그 기사에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지만 그 시대에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다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쓰이지 않고 그잖아요. 백으로 들어가서 막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를 보는 사람이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 내가 안영인데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을 볼 줄 안다. 그러니까 지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사에 한 줄도 없지만 그 안영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으면 사람이 아 이 사람은 사람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또 그게 역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여러분 누군가가 재상이 되거나 중요한 자리에 간다면 뭐가 중요하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오늘 여기 또 밥을 딱 굶고 오셨나? 그렇죠. 사람을 잘 가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또 거꾸로 또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처음에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안녕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 고개를 겨우 하다가도 다시 이제 읽어보면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혼자서 사마천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기를 쓰고 나서 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마천은 죽었지만 그 역사 기사의 그 구절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왜 썼지? 그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안녕이 그때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
정치에서 인사가 만사다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쓰는 게 참 중요하구나. 국가라든지 뭐 회사든 어디든 인재가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그런 생각까지 도달하면 아 이렇게 무릎을 치거나 하면서 어 진짜 안현이 대단한 사람인데. 예. 안현의 사마천은 안현을 칭찬한 말을 한마디도 안 썼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안현을 칭찬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걸 이제 뭐 극으로 만들면 박수치게 만들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렇구나 저렇게 돼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단골 빠지지 않는 방학 숙제 중에 하나가 뭐죠? 일기. 일기를 매일 쓰는, 매일매일 쓰는 특이한 사람도 있지만, 되게, 어떤 분도 많냐, 그러면 몰아서. 그때 이제 신문을 찾잖아요. 적어도 날씨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보다 말, 비가 분명히 왔고, 눈이 왔는데, 무조건 맑음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양심이 있으니까 날씨는 좀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신문에 보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일기는 보면 물론 지나서 20년 지나서 여러분 성인이 돼서 보면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줄 수는 있죠, 그죠? 웃음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다 공개했을 때 천하의 명작이라고, 그죠? 천하의 명수필이라고 이렇게 인류 문해사에서 길이길이 남을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죠? 없지요, 없지요. 그런데 이제, 사마천의 안영애를 기술하는 그 문장은, 뭐 또 이제 세계가 바뀌고, 뭐 어떻게 되면 또 가치관이 바뀌고 하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사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데에서 인재를 감별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고가 통용되는 사실에서는, 상황에서는, 그죠? 아, 안영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그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영이 쓴 거는 글씨인데, 그걸 보면 사람이 뭐가 떠오를까요? 영상이. 그죠? 이 마부랑 있는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영상이 되잖아요. 그림. 글씨 속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걸 밀어버리면 영상이 되잖아요. 이런 장면으로. 그렇게 우리가 방학 숙제 낼 때 한꺼번에 쓴 일기 보면 그냥 피식 웃게 만들고 그걸로 끝이지만 안영의 글을 읽게 되면 왜 이렇게 썼지라는 의구심과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아 이런 게 중요하구나 라면서 안영을 칭찬하게 만들고 인재라고 하는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러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만들잖아요. 예. 그런 글이 뭐가 있다는 거죠? 경계가 있다. 그런 글이. 그러니까 그것은 꼭 뭐 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글에도 있고 그림에도 있고 음악도 있고 글씨에도 있고 정원에도 있고 다양한 예술의 장르에 그것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경계가 어떤 경계냐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추상적인 차원에서 기준이고 그러니까 그 기준은 세한도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 쓸쓸함, 고도, 자아 이런 기준이랑 또 생명이라든지 기운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 그러니까 내용은 맥락은 다를 수 있죠. 그죠? 맥락은 다를 수 있지만 다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좀 이따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말은 이미 끝났지만 언이진. 말은 이미 끝났지만 무엇은? 뜻은? 함의는 무궁무진하네. 그러니까 언이진의 무궁이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구조는 이미 끝났잖아요. 사마천이면 조그만 뭐 그림이면 한 폭이잖아요. 그림이면 한 폭. 음악이면 한 3분, 8분이잖아요.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지만
저런 쫄라체의 그림이라든지 일기, 그죠? 일기라든지 또 급조해서 그린 포스터, 그죠? 그런 거를 한번 쓱 했을 때 다시 돌아보지 않고 아무것도 연상시키지 않지만, 경계가 있는 그림이랑 경계가 있는 글이랑 경계가 있는 노래는, 그죠? 노래는. 또 우리 뭐,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으면, 뭐, 어떤 노래를 매개로 해서 자기를 백투드 퓨처처럼 20대로 가게를 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귀에 거슬리는 노래는 그냥 시끄럽다, 치아라, 끄라 이러잖아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여러분을 다른 세계로 안내하는 그런, 계속 듣잖아요. 몰입하면서 쭉 따라가잖아요. 따라. 그래서 뭐 가는지도 몰라요. 현실에서 시간이 가는 줄도? 이렇게 다른 시 공간으로 진입하는 게 예술의 힘이에요. 금방 다시 돌아와 버리면 예술이 아니죠. 이미 자기 몸을 빼가지고, 심신을 빼내서, 다른 세계, 예술의 세계 속으로, 리듬에 따라서, 세계에 따라서, 그죠? 이야기를 따라서, 이야기를 따라서,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할머님이 옛날에 TV가 없었을 때 잠자기 전에 기나긴 밤에 여러분들의 오락을 책임졌던 분이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잖아요. 그럼 이야기 끝나고 나면 뭐라고 쫄라요? 하나 더. Once more. 또 끝나고 나면 또 하나 더. 할머니가 대단하신, 그죠? 작가인 거예요. 그죠? 작가인 거예요. 옛날에 제가 여러분 가까이는 안 갈 텐데요. 이 감기가 걸렸는데 입이 계속 말라가지고요. 지금. 좋은 시대 때 지금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광통교라든지 종로에 많이 서식했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자 해독률이 10%가 안 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명청시대 때 소설들이 왜 그러면 많이 읽혔냐 그러면, 위에는 글자, 밑에는 그림. 그래서 그림을 보면 대충 스토리를 알고, 위에 있는 글자 중에 내가 아는 글자 몇 개만 조합하면 대충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아는 그런 식의 책이 이제 그 우리 명나라 4대 기서 이런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이고, 전신 때도 당연히 이제 문자 해독률이 약하니까 이제 설창, 우리 설창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전기수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대개도 살인 사건이면 아주 중요한 우리 저 지금 마찬가지에 드라마가 끝나는 지점, 그죠? 다음 회차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궁금한 지점에서 딱 끝이면서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자막 나오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전기수도 읽다가 한참 흥이 있는 장면을 안 읽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무 말 안 해요? 빨리 말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해요. 뭘 줘야 해요. 돈을 주면 해요. 우리 저, 뭐죠? 신랑 결혼할 때 하는 것처럼 돈을 줘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요. 아주 궁금한 지점에서 딱 멈추고 이렇게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 속으로 빨려든 거잖아요.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어가서 지금 뭐 내가 마트에 가서 뭐 사러 가야 된다든지 내가 여기에 왜 나와 있느냐를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음이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그것보다도 지금 전기수가 읊어내는 그 내러티브 서술 구조 속에서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 흐름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는 거. 빨아들이는 게, 이게 지금 여기 와 있지만 두 개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방금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온 거는 매달, 며칠, 몇 시에 내가 뭐하러 왔다는 시간이고. 그런데 그 전기수라는 이야기 맛에 빨려 들어가서 하는 건 이 시간하고 이 시간의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게 예술이라는,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다른, 현실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그래서 이제 그런 매력에 빠진 사람은 헤어나지를, 나쁜 뜻이 아니라 그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취미로 배웠다가 그 취미가 취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막 사진 찍는 분을 새벽에도 일어나게 만드는, 평소에는 새벽에 절대 안 일어나는 분인데 사진 찍으러 가는 날이라고 한다면, 출사한다고 그러면 새벽에도 이렇게 나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느끼는, 그 이제 느끼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받으니까 평소에 나의 루틴과 다른 시간 속에 내가 걸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또 기꺼이 비용도 지불하잖아요. 그죠? 영화 같으면 기꺼이 티켓을 산다는 비용도 지불하고 책을 사고 이런 것이죠. 이런 게 경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여러분들이 뭐가 동아시아 미술에서는, 예술에서는 뭔가 기준이 뭔가, 그죠?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경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당나라 이후에 오늘의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경계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황량함을 극치로 나타내는 그림도 있어요. 황량함, 쓸쓸함,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고려시대 사람이면 신라의 왕궁에 가는 거죠. 왕궁에 갔으면 옛날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이 붐비고 단청도 어여쁘게 살아있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담장도 무너지고 사람은 없고 곳곳에서 풀이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은 이제 시로 그림으로 읽어내면 무상하다든지 더덥더라든지 그런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게 황폐함, 이런 것의 황의 경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죠? 봄 같으면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게 있잖아요. 막 파릇파릇하고 이렇게 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가 전달되는 듯한, 그렇죠? 그런 경계. 경계라고 하는 건 기준으로 있지만 그거는 어떤 식으로 구현시키느냐에 따라서 갈래는 나뉠 수가 있다. 경계를 한자로 그냥 경계선한테 이렇게 그 경계를 써나요? 예,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의경이랑 경계랑 같은 겁니다. 예. 신경산수라는 말이 원래 우리는 경치경자로 알고 있는데 적용자를 쓴다는 또 써져 있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적용자를 썼을 때 그 의미도 그 지금. 아니, 그때 좀 다릅니다. 다르고. 이 흑토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 흑토자가 없는 거는 광경, 장면 이런 뜻이에요. 빛, 이런 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모르겠어요. 자꾸만 다른 세계로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영역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과 다른. 막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배가 고픈 사람도 오늘 지금 어떤 사람도 제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는 없겠지만 막 배가 고픈데 집중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린다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나의 시신경이 배고픈 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걸 밀어내버리면서 이야기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잖아요. 또 하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단순히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하나의 세계라는 측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꼭 흑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박물관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도 아마 경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냥 아주 이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쭉쭉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같은 강도로 집중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잡거나 땡기거나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뭔가 잡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작품의 어떤 아우라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시선을 이렇게 보게 만드는 그런 게 거기에 작동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경계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여러분 느끼기 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작품들, 노래를 들을 때, 뭐 그림을 감상할 때, 춤을 볼 때, 그죠? 그리고 또 정원을 갔을 때, 그죠? 정원을 들어갔을 때 느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경계가 있다, 없다. 다시 정리하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술의 기준은 다양하다. 동아시아 매학도 그죠. 원시 시대는 화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당나라 이후에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큰 영향을 주치는 게 이제 영어 의경 또는 경계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저거는 있다 없다라는 기준이지만 갈래상으로는 다르다. 아주 황폐함, 그죠? 쓸쓸함 이런 쪽으로 드러내는 경계도 있고, 그죠? 또는 기운이 아주 넘치고 이런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압도하는 거. 뭔가 그림을 아주 크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크게 그려서 뭔가 나한테로 뭔가 이렇게 짓누르는 듯한, 거기 가면 내가 막 왜소해지는 듯한. 그죠? 내가 막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죠. 실제로 줄어들지는 않지만, 그거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막 작아지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경계도 있는 것이고요. 예, 다양한 갈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시인에서부터 다양한 문학에서 화가에서부터 각자가 이제 구현시키는 거죠. 각자가 이제 어떤 예술작품으로 창작해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느끼거나 만나면 좋겠습니다. 뭐 또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그런데 경계가 꼭 동아시아 예술의 특징이 된다는 게 좀, 모든 예술은 감상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어야 훌륭한 예술이라고 생각되는데, 하필 동아시아의 고시대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 그건 없습니다. 왜 이제 경계라고 하는 말을 하냐 그러면요, 그래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예술이라든지 미학을 설명할 때는 이제 서구 미학의 이론 가지고 모든 걸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 너들은 예술 행위를 해왔으면 그냥 무의미하게나 또는 그냥 반복 행위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 어떤 그 작품의 행위에는 뭔가가 기준이거나 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찾은 것 중에 하나가 경계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거꾸로 실제로 이 경계를 가지고 서양의 미술이면 미술사, 서양 음악이면 음악 예술사, 이걸 다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 지금까지 이제 주류 방식은 서양의 예술이라든지 미학 개념을 가지고 동아시아, 서양 이외의 서양 이외의 영역에 예술 현상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건가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이제 동아시아의 이런 개념들을 더 풍부하게 연구하고 분명하게 이제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그걸 거꾸로 가지고 동아시아의 아닌 영역에 예술 현상과 예술 작품을 가지고 설명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뒤에 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